안녕하십니까. 닥터한스 TV에서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국원석 원장님이시고요. 홍대 앞에서 국원석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계십니다. 코 부작용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아주 귀하신 원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원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제가 실리콘 보형물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코 성형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실리콘 보형물 이용한 코 성형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실리콘이 반복적으로 삐뚤어지는 경우, 처음에 실리콘으로 코 성형을 했는데 삐뚤어져서 바로 잡았는데도 여전히 다시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실리콘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실리콘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고 또 거기서 빨갛게 홍반이 생기면서 또 실리콘이 비치는 경우, 그다음에 실리콘이 있는 콧등에 혈종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넣은 후에 실리콘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또는 S자 모양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또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잡아보지만 또 시간이 가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삐뚤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넣게 되면 실리콘을 싸게 되는 그 막이 형성이 되죠. 그것이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은 그 피막 안에 쌓여져 있는 피막이라는 공간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을 똑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피막을 찢어가지고 실리콘을 이동을 하더라도 피막이라는 막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실리콘이 다시 미끄러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들어있는 그 피막 공간을 넓게 이렇게 박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리저리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중앙에 잘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만 이동을 해서는 중앙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없고 반드시 피막을 제거한 다음에 원래 살 조직 속에서 실리콘을 정중앙에 위치시켜야 그 자리에 고정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40대 여성으로 6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로 융비술을 한 다음에 코가 삐뚤어져서 6개월 후에 실리콘 보형물만 이동해서 똑바르게 하려고 수술했으나 다시 이렇게 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수술을 했으나 역시 다시 휘어져가지고 콧등이 이렇게 우측을 치우치고 코끝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 계획을 개방을 해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지지대를 똑바로 세워진 다음에 콧등에는 기증진피를 대체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 3개월 된 모습인데 삐뚤어졌던 콧등이 똑바르게 자리 잡고 콧등에 찝혀진 멍이 끌려 올라간 이런 모습도 만만하게 자연스러워지게 연속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졌던 비주도 똑바르게 되어졌고요. 위에서 봤을 때 코끝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도 정중앙으로 잘 자리 잡고 측면 모습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코끝도 여기는 지금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편안한 그런 실리콘을 빼고 기증진피로 수술한 경우에는 실리콘을 뺄 때 피막을 같이 제거했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는 듯한 그런 구축의 현상, 구축의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훨씬 모양이 편안해 보이죠. 이분도 이제 10년 전에 타병원에서 이제 개방형 절개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비주 지지대,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콧등을 세우는 융비술을 했고요. 비주에 뭔가 튀어나와서 7년 전에 비개발을 교정을 했으나 여전히 튀어나와 있고 코는 휘어져 있고 비주도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분 경우도 콧대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를 하기로 하고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비주 지지대를 제거하고 추가로 뭘 넣지는 않으면서 코끝 연골만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연골 이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배열을 다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4개월 된 모습인데요. 단지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재배치만으로도 끌려 올라갔던 코끝도 좀 내려오고 콧구멍도 좀 덮여 보이고 콧등의 윤곽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아서 높이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모양이 예쁘고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만족스러워했는데요. 다 제거하고 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실리콘이 이렇게 코끝까지 와 있을 때에는
코끝 연골을 실리콘이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콧등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지만 코끝은 말랑말랑한 그런 연골이기 때문에 실리콘에 의해서 눌렸을 때 코끝 연골이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꺾이거나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코끝까지 들어있는 실리콘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이 변형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코끝까지 실리콘이 있어서 실리콘이 코끝 연골 눌름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이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코 안에 튀어나오는 그런 코끝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툼하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이 여기까지 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리콘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코끝 연골이 밀리면서 꺾어져서 튀어나오게 되고 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비주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개방을 하지 않고 비개방으로 실리콘을 제거하고 또 역시 물론 피막도 같이 제거하면서 이쪽으로 꺾여 있는 연골, 비주 연골을 반대쪽 비주 연골과 서로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가운데로 자리 잡게 돼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축을 잘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술 직후 모습이고요. 이건 수술 한 달 된 모습인데 안에 튀어나와 있던 이 코끝 연골이 잘 펴진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예, 여기 튀어나와 있던 이게 뭔가 하고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혹시 이게 실리콘이나 이런 어떤 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져보면 실리콘은 여기 위에 있고 코끝 연골이 꺾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묶어서 이 안에서 펴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밑에서 보니까 한 달 후의 모습이 중앙축이 잘 맞춰져 있고 이분은 실리콘과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리콘이 코끝까지 얹어 있었고 실리콘 위에 이제 귀연골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돌출된 모습을 보였으면서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아까 했던 바와 같이 실리콘과 피막 그다음에 코끝에 있는 귀연골을 모두 제거를 하고 코끝 연골을 똑바로 맞춰주는 그런 재배치 수술을 한 겁니다. 역시 이 환자도 개방을 하지 않고 비개방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웬만하면 이제 다시 개방을 하지 않고 비개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개방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비개방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선택하는 것도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코끝 연골의 변형의 정도를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개방으로 코끝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개방으로 연골 이식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제거와 재배치만으로도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이 코끝이 거의 뚫고 나올 정도로 튀어나왔었는데도 피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아물고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이렇게 여기다가 기증진피라든가 진피이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부분에 염증 리스크를 더 높이는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리콘을 융비술을 한 이후에 콧등에 이제 반복적으로 혈종이 고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 지나 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충격이나 이런 것도 없이 괜히 코가 붓고 퍼렇게 멍이 들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사기로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하고 또 반복적인 혈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서히 구축을 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축이란 건 모든 피막 주변의 굳은살, 흉살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반복적으로 혈종이 보이면은 빨리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망가진 조직, 염증이 생겨서 변형된 거, 구축으로 당겨진 거 이런 거를 원형으로 고친다는 건 사실은 그 난이도가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배 이상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단 뭐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면역 반응 때문에 코가 참 저건데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이 복원기술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참 귀중한 강의 또 참 지난 30년이 넘도록 그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또 같이 나눠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너무 무리한 욕구에 의해서 무리한 수술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또 피해야 되고 그걸 또 고쳐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도 이쁘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본의 아니게 실리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인 우리 구원석 원장님 찾아가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